이재용 부회장의 특검 소환 소식과 함께 오늘 오전에 SNS를 달군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. 저희가 그래서 한번 직접 가져나와 봤는데요. 어떤 사진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. 누군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기자들이 옆에 붙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기자들을 외면하고 어디론가 보고 있고요. 요즘 저 모자를 번거지 모자라고 표현하나요? 비니라고 하죠. 예, 저 모자를 쓰고 있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저 분. 과연 누군지 이기성 기자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네. 지금 저분은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의 모습입니다. 아, 김경숙 전 이대 학장이에요? 네. 오늘 오전 그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두한 모습인데요. 저도 처음에 몰라봤습니다.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. 지난달 그 청문회 때 나왔던 모습하고는 너무 달라져 있었거든요. 일단은 안경을 안 썼고 또 모자를 썼고 또 눈썹이 굉장히 옅어져 있었고 장식무도 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기자들이 처음에는 몰라봤습니다. 그러다 쭉 들어가는 것을 눈썰미가 좋은 그 기자가 보고 다가가서 질문을 이제 시작을 했죠. 류철균 교수한테 그 정유라 특점 혜택 그 지시했느냐 뭐 이런 것은 질문을 하지 않고 기자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핸드폰이 아마 이 가슴 쪽에 닿았던 모양입니다. 그랬더니 아 그쪽은 저 수술한 부위다 해서 이렇게 손살을 쳤다고 하는데요. 오른쪽이 청문회 당시 모습이고 왼쪽이 예. 오늘 그렇죠. 소환 모습이고요. 예. 지난 9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서도 이제 그 전 학장은 얘기를 했는데 지난 6월 달에 유방암 절제 수술 받았다. 그래서 항암 치료 중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그 지난달 청문회 때도 가발을 쓰고 나오고 화장을 하고 나오고 해서 이렇게 모습이 좀 달라졌다.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김경숙 전 이대 학장 국회 청문회 추가 청문회 때 불참하면서 낸 불출석 사유서죠. 네. 저런 모습 근데 오늘 특검에 왜 처음에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때는 저렇게 나왔고 오늘은 왜 달라진 모습으로 나왔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물론 네. 암투병을 하고 네. 있다는 사실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네. 예.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걸 뭐라 할 수는 없겠죠. 그러니까 아주 뭐 선의로 해석을 하자고 하면 원래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서 머리도 빠지고 안색도 안 좋은데 지난 청문회 때는 그래도 카메라 앞에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가발도 쓰고 화장도 하고 나름대로 병색을 없는 것처럼 하고 나왔는데 오늘은 그냥 원래 모습대로 나왔다 뭐 이렇게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걸 만약에 좀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. 지금 이 이대 부정 입학과 학사 비리 때문에 유철균 교수가 구속됐습니다. 남궁근 처장 구속됐습니다. 그럼 사실 가장 윗선은 어떻게 보면 김경숙 전 학장 아니겠습니까? 김경숙 전 학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죄만 보면 다른 두 사람에 비추어 봤을 때 구속이 사실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김경숙 전 학장이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프고 건강하지 않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. 이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더 저렇게 아픈 모습을 연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